합격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입사하니까 더 힘든 친구들 많지? 오늘은 그 친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줄게. 구독 눌러! 컴온 컴온! 첫 번째로는 질문 포비아가 있어.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.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이거 물어봤다가 나를 무능력하게 보면 어떡하지? 민폐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야. 근데 안 물어보면 생기는 일이 뭐야?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막 열심히 해갔어. 근데 그걸 다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.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것 같고 혼나니까 더 기가 죽고 질문을 더 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. 한국의 문화 자체가 질문하는 게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진 않아.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뭘 궁금한지 어떤 거를 배우고 싶은지 어떤 거 알려줬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는 시간은 꼭 가져야 돼.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서 얘기하지 말고 타이밍을 보는 게 중요해. 그래서 그 사람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일하다가 업무 흐름 끊기면은 그것도 불편하니까.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따가 몇 시쯤에 시간 괜찮으시냐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겠지? 5시에 와라. 5시에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한번 쭉 물어보는 거야. 당신 합격! 두 번째 뭘 것 같아? 거절을 잘 못하는 거야. 거절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어봐. 왜 거절하기 어려워요? 그러면 거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야. 근데 사실 잘 생각해봐. 거절을 내가 안 해. 근데 그 일을 잘 해내면 좋겠지. 내가 맡은 일을. 근데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걸 다 수락을 해. 그러면은 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지. 나랑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거절을 적절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. 다만 거절을 할 때에는 거절을 하는 방식을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해. 왜냐면 거절을 싸가지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. 근데 거절도 잘하면은 오히려 나와 상대한테 모두 득이 될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거절을 어떻게 하면 좋냐?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. 내가 도와주고 싶은 의지나 의향이 있다. 하지만 지금은 도와주기가 어렵다. 그래서 언제 도와줄 수 있다 인 거지.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.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.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부탁 한번 해볼래? 아 나도 너한테 돈 참... 나도 치준이한테 정말 지금 돈을 빌려주고 싶어. 근데 지금 나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좀 어렵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보면 어떨까? 이런 식으로 의지 얘기하고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안 되는 이유까지 얘기해주는 거야. 대신 그냥 안 된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거지. 이렇게만 거절을 한다면 거절도 똑똑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하고 관계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. 그래서 거절 잘해야지 나도 좋고 상대도 결론적으로 좋다는 거 꼭 기억해. 당신 합격!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잘 듣고 있지? 이것까지 들어야 돼? 뭐일 것 같아?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야.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잘할 수가 있겠어? 잘 못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쌓여서 잘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. 근데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취준인들이 너무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. 그냥 귀여운 내가 실수를 했네?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? 이런 마음도 필요한데 아, 또 실수했어!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어때? 회사가 점점 더 가기 싫어지겠지. 실수는 정말 정말 소중한 나의 자산이야. 특히 신입사원 때 하는 실수들은 나중에 내가 더 높은 직급에 갔을 때 나를 성장시켜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원동력이 되고 자산이 될 거야.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 실수했다 어떻게 이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네 왜 실수를 했지 다음번에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스스로를 다독여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실수한다고 뭐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취준이가 됐으면 좋겠어. 그리고 실수를 안 하면 뭐 해야 돼? 결국 질문해야 되고 거절도 잘해야 되는 거야. 이게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진 않을 거야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을 봤으니까 하나쯤 와닿는 게 있다면 꼭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.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한 꿀팁들 많이 알려줄 테니까 구독 꼭 눌러줘. 회사 생활 힘들지만 방법을 알면 생각보다 즐거워질 수도 있어. 얘들아 공부하자. 커리어 꽃길 가자.